코퍼레이션의 이 멋있는 도자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아라코퍼레이션 어떤 회사인가요? 저희는 무역회사인데요. 전 세계에 좀 감성 있는 어떤 이런 제품들을 수입하는 회사인데, 이번에 저희가 컨택한 거는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크레브리라고 그 와인을 그 나라는 8000년부터 만들었어요. 예, 와인의 종주국이죠. 그냥 한국은 항아리에 담아서 숙성하는 게 김치가 종주국이에요. 우리나라하고 너무 흡사한 게 많아서 그 나라에 가서 저희가 요 병을 보고 수입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올해 최초로 수입을 했습니다. 와, 한국에서 최초 수입이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요. 우리 한번 대표적인 제품들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그렇게 할게요. 요 병은 지금 카메라 이쪽에서요. 요 병은 12간지, 그래서 한국의 그각 띠별로 돼 있는, 요거는 원숭이 띠고요. 예, 요거 12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. 예, 와, 그렇죠. 진짜 12간지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 거죠. 오, 좋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저희 다음 또 제품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봐볼까요? 제품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예, 지금 저희 제품들은 지금 다 특성이 있는데, 요 크베브리 도자기 병은 황토 항아리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, 천도씨에서 구워서 숨쉬는 항아리예요. 그래서 숙성이나 발효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병이라고 지금 저희도 알고 있고, 항아리라고 하면 한국과 조지아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 한번 맞춰보겠다 하고선 갖고 들어왔습니다. 저희 진짜 수공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인 만큼 정성과 이 품격이 가득 들어간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 부스에 방문해 주시는 우리 주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그러게요. 이벤트가 있을까요? 찾아오시면 예.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해 볼게요. 유튜브 보시고 오셨다.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는 더 소정의 선물을 챙겨주실 거죠?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화이팅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